Times. 네, 애국 기타리스트 이교영 씨 모셨습니다. 이거 하나 주시죠.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교영 씨가 또 얼마 전에 아주 반가운 소식을 전하셔가지고 네. 네. 순산을 기원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정 이런 12월이라고 하네요. 12월 28일입니다. 겨울에 태어나. 네, 그렇습니다. 교영 씨가 어쨌든 이제 또 새로운 애국 기타리스트로 이렇게 네. 거듭나게 되었는데 네. 네, 이것도 순산 기원티라고 하죠. 네. 장난이었어요. 네. 오늘은 교영 씨가 이제 플라잉 V를 리뷰를 하기 앞서 플라잉 V 다리에 끼우는 방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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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착이 아니죠? 이거 족착이야? 근데 이게 저는 좀 낮은 의자를 선호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게 여기에 네. 이게 딱 이렇게 돼요. 저 거의 반바지만 입으니까 원래. 네. 촬영하다 그러면 여기 마찰이 있으니까 네. 딱 잡아줄 수 딱 잡아주고 이렇게 네. 하면 이렇게 해갖고 딱 치면 딱 편해요. 이렇게 하면. 그러게. 되게 네. 엄청 안정적으로 장착이 네. 되네. 잠깐만 줘보시죠. 선생님도 네. 한번 연습해보세요. 선생님 오늘 플라잉 VT 입고 오셨어요 심지어. 아 그렇죠. 네. 이렇게 여기 종아리를 종아리를 써야 되는구나. 네. 네. 한 번도 저 생각을 못했네. 나도 아까 네. 튜닝할 때 이러고 할걸. 이러고 그러니까 진짜 보세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네. 저는 딱, 진짜 플라잉 V랑 제일 안 친한 사람인데 딱 들어갔다. 아 잠깐만 난 그래도 어색해. 이거 올려야 돼. 예, 이거 꼭, 잘 예, 껴야지 이게. 아 예, 얘도 올리고 예. 얘도 잘 끼고 예, 그리고 예, 종아리로 예. 아 편해요. 잠깐 종아리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뭔가 훨씬 편한데 예. 느낌이? 클래식 기타 치는 거 괜찮아요. 그러게 이렇게 잘 끼우고 종아리로 싹 감싸주고 이것도 없잖아요 여기 동그란 것도 그러니까 맞아, 되게 맞아. 잘 보이네 예. 그리고 예. 그리고 여기 올라와 있잖아요. 예. 우리 그 배 나온 사람들은 여기 이렇게 걸린단 말이에요. 맞아. 배가 오, 되게 이 생각보다 엄청 장착이 편하네요. 이렇게 놓으니까. 그렇습니다. 종아리를 이용하라. 꿀팁. 이거였군요. 그, 네. 괜히 그 플라 그 스래시 메탈 밴드들이 이게 안 쓴다. 이걸 왜 쓰냐면 이게 여기도 이게 걸리는 게 없으니까. 각도가 되게 편해요. 그래서 다운 피킹에 되게 용이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이거 이렇게. 없는 거를 이용해 갖고 많은 발전을 했군요. 그렇군요. 플라잉 V 영업 사원이네요. 거의 교육 씨. 갑자기 확 땡깁니다. 하나 주시죠. 아, 이 정도면 하나 줘야 된다고 줘야죠. 주장하고 네. 있는 교육 씨. 15년째 플라잉 V만 쓰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아, 그렇군요. 네. 좀 네. 듣고 계시나? 저쪽 네. 이쪽 수입처에서. 네, 관계자분들. 교육 씨는 플라잉 V를 달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해 드렸고요. 둘 라면 준다 그러면 나실 거예요? 뭐 애국을 좀 이상하게 하는데? 그런 걸로 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한 생명인데. 안 돼 안 돼. 그런 걸로 딜하면 안 돼요. 좋습니다. 자 오늘은 깁슨 80년대 플라잉 V 지난 시간에 80 익스플로러한 거랑 같은 컨셉이에요. 디자인도 단촐하게 만들어서 뭐 이런 픽가드나 어떤 뭐 이런 거 바인딩 뭐 이런 거 싹 없애고 까맣게 확 칠하면서 사운드도 80 트리뷰트 픽어 사용을 해서 기존의 PA4보다 훨씬 더 강렬한 같은 픽업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익스플로러 네. 픽업하고 익스플로러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뭐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디자인에도 개인이 있다. 네. 이것도 역시 개인 걸린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 이거 완전히 걸렸죠. 맞춤 플라잉 V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역시 교육 씨가 자기 기어 리뷰를 하러 오냐 그런 네. 느낌이에요. 아, 진짜 신나서 왔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오늘 내가 갖고 싶었던 거 다 쳐보자 약간 이런 느낌. 네. 교육 씨의 리뷰가 좀 진정성이 있는 건 실제로 갖고 싶어하기 때문인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가격 312만원이고요 스펙 살펴볼게요. 메이드 인 USA이고요 전장 110cm, 무게는 3.04kg, 두께는 39mm, 12프렛 디들레 79mm입니다 바디 마호가니에 글로스 니트로셀로스 라커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넥은 마호가니 슬림 테이퍼 넥, 글로벌 오토매틱 컨템포러리 버튼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네, 조금은 모던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라프텍 너트에 43.053mm 너비, 로즈우드 지판에 305mm 지판 공률 반지름, 스케일 길이는 629mm, 프렛은 22 미디엄 전부 프렛에 픽업 80 트리뷰트가 두 개 언커버드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투 볼륨 마스터 톤 3웨이 픽업 셀렉터에 알루미늄 네시빌 튜노매틱 알루미늄 스탑바 텔비스 장착된 모델입니다. 이게 이 스트랩 핀이 여기 있는 게 맞아요? 아 원래 여기 있는데 저는 빼서 항상 여기다 바꿔껴요. 근데 여기 꽂아 나왔네. 이교용 맞춤이네. 네, 이거 뭐는 근데 저기다가 했을 때 장점이 있나요? 약간 이쪽으로 여기? 하면 이렇게 오는데 이게 약간 이렇게 오게 돼. 아, 좀 더 중심에 잘 맞게. 그러니까 여기 쪽이 가까울수록 중심이 잘 맞는단 말이죠. 네. 이 끝에다 가면 이렇게 덜렁 이렇게 덜렁 이상할 것 같아. 통기타 여기
네 개다가 걸면 그런 이렇게, 느낌 있잖아요. 덜렁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 느낌 되게 싫은 느낌. 그렇군요. 어쨌든 저 이제 사타구니에 가까울수록 중심이 잘 맞는다. 기타 사타구니. 사운드 들어볼까요? 네. 팬더 앰프고요. 아, 네. 보니까 원래 플라잉 V보다 좀 낮아요. 이게 뭐라지? 프렛이 낮아요. 프렛이 낮아요. 아, 프렛이 좀 낮군요. 미디엄 점퍼 프렛. 은근히 80년대가 뭐 개량을 많이 했군요. 더 안 줄여져요. 저 살살 치는데도 줄여. 네, 이게 0.3이에요. 건드리면 꺼지죠. 이제. 원래 좋아하긴 하는데 그걸. 좋다 진짜. 듀얼리스트를 하고 팬더 앰프의 듀얼리스트. 옛날 막 신니제 소리가 치는 막. 은근히 스콜피언스가 네. 교영 씨한테 어울릴 것 같아요. 한 명은 익스플로러 치고 한 명은 프라잉 브이 치고. 최... 아, 저 엄청 좋아해요. 아, 네, 네. 아, 그렇군요. 제 하드락 입문 밴드거든요. 마샬 해볼게요. 마샬로가 완벽하다. 완벽하다. 완벽. 정말 시원해요. 방금 전에 선생님이 보여주신 와우 클렌저. 네, 와우를 적당 위치에다 잡아놓고
아 좋습니다. 진짜 좋다. 사운드 와. 개인 사운드 진짜 후끈하네요. 네. 제대로입니다. 바로 그러면 또 메이킹? 메이킹 톤으로 메이킹 들어볼게요. 시원한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아까 정말 마샬 개인톤은 아 일품이네요. 일품이네요. 너무 좋습니다. 그거요. 네,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이거는 플라잉 V의 그 아버지, 네, 마이클 쉔커의 네. UFO. UFO 시절의 닥터 네. 닥터. 닥터 닥터. 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플라잉 V의 아버지 마이클 쉔커의 닥터 닥터. 야, 아까 그 치는데 이걸 막 이렇게 가니까 선생님 막 자지러지시더라고. 너무 좋아서 네. 너무 반가워서. 그 꼬마 애기들이 네. 내가 좋아하는 노래 막 잘 부르고 그러면 막 아, 좋아하는 그런 느낌으로. 아 대견해 막 이런 아, 느낌으로. 좋습니다. 네. 엄청 향수가 네. 선생님 아, 또 이렇게 확 오셨나 보네요. 아, 나 고등학교 때 노래를 어떻게 지금도 찰지게 연주. 아 좋습니다. 아, 닥터 닥터 잘 네. 들어봤고요. 어,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마이클 쉔커 그룹의 그 송 타이틀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Rock My Night Away. 나의 밤을 흔들어 주세요. 아, Rock My Nights Away. 아, 그렇군요. Rock My Nights Away. 네. 좋습니다. 규영 씨는요? 이런 그 한 줄 평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번은 줘야 될 것 같아요. 해보세요. 완벽. 완벽. 야. 아, 근데 진짜 개인 톤 완벽하네요. 네, 완벽해.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개인 톤은 과하지도 않고 과해. 과하지도 않고 과해. 제가 지금 쓰는 플라잉 V가 지금 한 15년 썼거든요. 이제
바꿀 때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 네. 완벽. 알겠습니다. 진짜 완벽하네. 이게 쓰면 쓸수록 개인이 좀 달아나나 봐요. 아, 개인이 소모품이었어? 소모품이었어. 아, 그랬구나. 네. 알겠습니다. 저는 마샬 개인 사운드 샘플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맞아요. 마샬에서 우리 앰프에선 이런 소리 나요 하고 들려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운드였어요. 멀티 팩터 이런 소리 들어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샬 프라임도 이렇게. 아 진짜 너무 좋네요 소리. 네. 아까 마샬 그 개인 선을 듣고 있을 때는 그냥 기분이 너무 좋아서 야 이런 게 개인이지 라는 생각이 정말 들었던 너무너무 좋은 사운드였습니다. 끝나기 전에 이 리뷰로 한 두세 대 팔린다고요. 네. 끝나기 전에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오케이. 아 이거지. 이게 지금 듀얼리스트에 도움이 전혀 없는 마샬의 날개인 사운드입니다. 800 사운드. 좋아요. 800의 플라잉 V. 어, 너무 좋죠. 진짜 완벽하네 진짜. 어, 채널을 변경할 수도 없는 앰프에서 그냥 뽑아낸 개인이 요 정도입니다. 자, 아, 진짜 좋다, 기가 막히네요. 진짜 좋다. 좋아요. 그럼 바로 스쿼드 점수 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3,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82점으로 지금 익스플로러보다 하나 올랐습니다. 가성비 하나 올랐고요. 네. 규영 씨는 사운드 34, 가성비 16, 편의성 17, 디자인 17. 와, 이건 뭐 편의성이 3개가 오르고 디자인 2개가 떨어지고 사운드 하나 오르고 아주 격변의 네, 스쿼드네요. 84점입니다. 네. 저는 사운드 33,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6. 저도 좀 올랐어요. 사운드도 하나 오르고 편의성도 하나 올랐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이제 허벅지에다가 장착하는 방법까지 배웠기 때문에 네, 하나가 약간 연주감, 네, 또 범용성과 이런 연주감까지 포함을 했을 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평균 점수는 82점 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네요. 제가 플라잉 V에 80을 주게 될 줄은 몰랐는데 오늘 요 80 플라잉 V는 진짜 물건입니다. 진짜 물건이네. 아주 좋아요. 82점 높은 점수 나왔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어마어마한 물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지금까지 기탐 역대 1위에 해당하는 가격을 가지고 있는 기탑입니다. 깁슨 커스텀샵 커크해밋 1979 플라잉 V 머피랩 모델. 비싼 것들이 다 모여 있죠. 깁슨 커스텀샵 커크해밋 플라잉 V 머피랩까지. 네, 네. 정말 모든 것이 비싼 이 조합은 2,119만원입니다 얼마 전에 어쿠스틱 기타에서 브라질리언 로즈우드 하나 나와서 2,000만원을 넘겼는데 드디어 기탐에서도 바로 따라가네요. 네, 전세계 200대 한정판 출시된 모델로 정말 엄청난 포스와 디자인과 사운드를 자랑하는 모델입니다. 다음 시간에 기탐 역대 가격 1위의 기타 꼭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도 교영씨와 마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구독과 좋아요 좀 하세요. 오, 기어 타임스. 해라 좀 해.